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모범적인 대응을 보인다는 평이 이어지지만 끝나지 않은 감염병 전파와 경제적 어려움 등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안산 지역 재래시장 사랑의 장보기와 생필품을 담은 희망 박스 5천 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조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생활에 제동이 걸렸던 지난 2, 3개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교회의 섬김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6일 안산 보성 재래시장에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박경표 장로회장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함께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구매해 간만에 시장 분위기가 들떴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면서 한국교회가 사랑 실천 운동으로 하나가 돼 어려움을 이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재래시장에 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산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로 이번에 안산 재래시장에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사랑을 나누면 이 한국 사회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에는 NGO 단체인 굿피플과 함께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정에 희망박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햇반과 김 등 식료품과 손소독제, 마스크 등 약 20종,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은 희망박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야외 광장에서 진행된 희망박스 포장 행사는 목회자와 장로 등 성도 250여 명이 함께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이영훈 목사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 모범국으로 꼽히게 된 것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단합을 통해 꿈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가 한 두 달 이상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굿피플과 함께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주의 사랑하고 찾아가기 원합니다. 만들어진 5천 개의 희망 박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 조직을 통해 전달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